소승불교는 안 될 놈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놈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되긴 돼. 하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단축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줘. 그래서 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목적이 아라하니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게 보살과 부처님이 목적이에요.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대승불교는 실천운동이에요. 소승불교는 수행이라면 대승은 실천운동이에요. 그게 달라. 수행은 지 혼자 짱박혀갖고 혼자서 명상하는 거고, 실천은 뭐냐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같이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 그럼 소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 어차피 꿈이야. 굶어 죽어도 그냥 꿈이야. 깨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도 고통은 고통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줘야 돼. 여러분은 꿈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에서 꿈이 헛거운 건 맞잖아. 깨면 꽝이잖아. 깨기 전까지는 영향을 받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승불교.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허망한 거지만 너네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를 케어해 줄게 라고 하면 보살. 그렇게 해서 그 케어해 주는 과정에서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은 보살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너네한테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해서 관심 보살. 나는 너네에게 관심이 있어. 그렇게. 그리고 상태 안 좋은 애들을 먼저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지장보살.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해. 그러면 어디에 가장 우선 편성을 할 거냐? 그러면 당장 지금 굶는 놈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장보살. 우는 놈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세음보살. 우는 애 젖준다?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상태 메롱부터 건지겠다? 지장보살. 너무 상태가 메롱이 되면 울 힘도 없대. 못 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덜 힘든 거다. 진짜 힘든 놈은 힘든다고 말을 못한다. 놀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면 막 비명을 지르지만 진짜 놀래는 상황이 되면 억소리도 안 나와. 그리고 사람이 뭐 놀래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죠. 도망 못 갑니다.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동물도 그러더라고. 천적을 딱 만나면 왜 쟤는 저렇게 쇠가 빠지게 안 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굳은 거예요. 인간도 그래. 인간도. 인간도 그래.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더라. 이게 대승불교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보다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둬야 됩니다. 그냥 따라와서는 절대 선발주자를 못 이겨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불교 역사에서 나중에 밀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승은 소승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선일보를 이기기 위해서 한겨레가 후발로 나왔어. 그리고 뭘 오만 조중동을 씹으면서 뭘 작업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한겨레 나올 때 기억나세요? 지금 한겨레가 쎄? 조선일보가 쎄?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 상황을 보시면 돼. 그래서 후발은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하지만 그것은 역전되지 않았어. 어느 시점까지? 밀교가 확립되기 전까지. 밀교는 대승불교 쪽이에요. 밀교는 대승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해드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실 왜 밀교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마 자세하게 얘기해드릴 시간도 안 될 거고, 또 여러분이 들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약간 전문적일 수도 있는 얘기라서 읽어보셔 그냥. 관심 있는 부분만. 대승불교가 여러 가지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무리수들을 두는 거죠. 사업의 다각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기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왜? 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아무튼 변수를 계속 만들어야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가서는 절대 선발을 못 이겨.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다각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러시아의 팔도 도시락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이러면서 뭔가 상태들이 이렇게 변동성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혁신이라는 걸 많이 주장했고, 그 혁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했죠. 그게 육바라밀, 그 다음에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와 같은 사서법.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것들,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죠. 그거는 소승불교의 수행론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그러면 명상을 하세요 이런 답을 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재가인을 찾아갔던지, 안 그러면 어떤 법사님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상담을 해주는 거야, 심리 상담을.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사람이 만족하는 게 명상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당장에 이 사람이 나한테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고, 어휴 참 그래 힘들었겠어요. 물론 저같이 이제 특이하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참어.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나도 힘들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공감해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굉장히 따뜻하게. 그래서 눈물이라도 한번 쏟고 나고 이러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이제 독한 사람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런 약간 상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승불교는 명상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연이 어느 게 더 넓을 것 같아요? 상담과가 일반 사람에게는 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수다를 떠는 거고, 그게 일종의 상담인 거거든. 그리고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는 거기서 이제 동조를 해주는 거지. 같이 욕해주고 같이 씹고. 아니 그런 거잖아. 친구한테 상담을 했는데 네가 잘못했구만 이러면 한 두 번 하다가 에라이 씨 이러면서 날리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상담이에요. 그게 동사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이렇게 그렇게. 대승불교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특기를 가지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은 거의 다 차 있으니까 외부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외국을 공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부 진출을. 소승불교는 내수 시장이 탄탄하니까 밖으로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명암이 갈리게 되는 이유예요.
일본 가전산업은 일본 내수시장이 한 1억이 넘으니까 그 내수시장에 맞춰서 중심을 포인트를 맞췄고 우리는 인구가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좀 옛날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 그러니까 외부 이걸로는 내수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것만 갖고는 제품을 개발해도 안 먹히거든요. 돈이 안 빠진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외국 시장을 공략을 더 치열하게 했고 내수가 돌아가려면 최소 1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수가 돌아가려면. 그리고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무역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그냥 다 무역 안 하고 중국이 진짜 이빨 꽉 깨물고 꽉 깨물고 미국을 조지고 싶으면 나 무역 안 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나 무역 안 해. 예, 무역 안 해. 자기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건 맞지만 중국은 돌아갑니다. 응? 중국은 돌아갑니다. 미국이 타격이 더 클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가능한 정도 떡대가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인도하고 중국.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그게 최소 기준이 1억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그런 가전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시장에 먼저 맞췄고 해외시장 개척에 상대적으로 그게 주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계속 해외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일본은 지금 가도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대 위치도 다르잖아. 안 바꾸잖아. 저 또라이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갈라파고다스처럼 얘기해서 젤라파고스 뭐 이런 얘기를 갈라파고스처럼 젤라파고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 지금 닫혀 있는 지그들끼리의 약간 또라이 같은 그거는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인도만 같아도 지금 내수 시장이 있고 중국도 내수 시장이 있어요. 그 영화나 이런 콘텐츠도 그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국뽕 맞은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을 막 해. 일본도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시작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돈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죠? 그게 한류가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LG가 오히려 소니나 뭐 도시바나 이런 걸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해외시장 개척. 그래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고 걔네는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열세에 있었던 대승불교가 해외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인도시장의 주류를 인도불교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던 소승불교에 비해서 걔네는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고 아니 편한데 뭐하러 나가? 편한데 뭐하러 나가?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은 안 나갑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안 나갑니다. 호주 이런 데 안 나갑니다. 왜? 나가면 힘들거든. 한국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혜민 스님도 돌아오잖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오잖아. 거기가 좋으면 거기 살겠지. 예. 다 안 좋은 겁니까? 아니지. 기업이나 이런 거는 좋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 나 구글에 취직하고 싶어요. 뭐 애플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가잖아. 맞잖아. 그런데 스님들은 안 나가거든. 왜? 이쪽이 좋은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지? 다 그런 거야. 그쪽이 더 좋으면 나간다니까. 티베트는 인도에 빌부터 살고 있는 놈들이 티베트요. 망명정부잖아. 야, 망명정부도 어디 좀 나라 같은데 빌붙어야지. 인도도 그지 같은데 빌붙어 있는 그지 발사에 갇힌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지.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지.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뭐 70년대 이런 때 미국 가서 그때 이민 가고 막 이런 거 뭐 세탁소 하고 어디 뭐 이런 저 마켓 같은 데 이런 거 뭐 이렇게 전방 같은 데서 뭐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더 심했거든. 차라리 그게 편했지. 맞죠?
근데 지금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여차하면 돌아오지. 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왔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더 자생력이 높아요. 이해가 확 오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승적이고 포교에 막 이렇게 열망이 있어서, 아니, 그거 아니야. 지그들이 잘 살면 열망은 있는데 지네 나라에서 있어. 못 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형편 경제력 쫙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영어 배워야지. 어휴, 포교를 해야지 이러면서 밖으로 나간다. 이해가 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열심히 나갔고, 나갔지만 다 성공했느냐? 아니, 다 성공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왕건이가 걸렸지.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중국이에요. 똑같은 일이 기독교 역사에도 있어요. 그게 루터의 개신교. 개신교가 유럽에서 개신교 믿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뭐 10박 12일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개신교 믿는 나라 있나? 없어. 없어. 그런데 다 성당을 가지. 교회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계속 혁신을 주장했고, 개신교도 계속 혁신을 주장했고, 대승불교랑 똑같은 거야. 따라가려니까 앞서서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고, 그 다음 해외 포교에 열을 올리게 된 거지. 그러다가 걸린 게 메이플라워호의 미국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도 원래, 대승불교가 원래 천명한 거는 쉬운 불교, 그 다음에 더불어가는 불교,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 사상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도 좀 오래 지나면 또 어려워져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지나면 어려워져.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투지폰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어. 많은 기능을 거기다 때려넣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삼성이 예전에 투지폰 팔 때 삼성 핸드폰을 사면 뒤에 진짜 이만한 게 깨알 같은 글씨로 설명서가 첨부돼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지. 너무 힘드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114에 이렇게 삼성 114에 물어보면 거기서 안내양이 무슨 기능이 필요하시면 요거 요 4번, 5번, 7번, 8번 별표 어쩌고저쩌고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어. 기억나십니까?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네들도 복잡한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해소 방법을 못 찾았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방식의 해소 방식으로 내놓은 게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서가 없었지. 달랑 핸드폰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아이폰이 나온 뒤부터는 그 뒤에 스마트폰들은 설명서가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편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한 두 페이지로 나오지. 예전 같이 이런 책이 첨부돼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아이폰이 처음에는 그렇게 쉬움을 표방했는데 복잡해지고 그걸 다시 쉽게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이 쉽냐? 아니지. 또 어려워졌지. 그래서 이제 못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전화기하고 카메라 정도에 충실하게 쓰지. 네가 무슨 기능을 넣는지 몰라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를 계속 시전합니다. 네가 넣든지 빼든지 그건 네 일이고. 네 일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센치를 재. 그러면 1번 이제 미개한 수준 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각과 가 되는 거고, 2번 스마트폰에 자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재.
이거 2번. 3번은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비추면 얘가 카메라를 비추면 얘가 저절로 해서 그냥 이렇게 딱 센치가 나온다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센치를 재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오는데 똑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내 딸내미는 그거를 그렇게 재고 있지.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야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능이 같은 기계를 쓰지만 기능을 공유하고 있지 않지. 아니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기술 소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거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고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소외다. 라는 거를, 그리고 기술 소외가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해주는데 지금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튼 쉬운 거라고 하는 거를 표제로 해서 끄집어냈고 쉽고 깔끔하고 이쁘고를 표제로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어려워졌고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씨 배울래도 이제 더 이상 따라가기 쉽지 않다. 젊은 애들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또 아이폰을 나옵니다. 아이폰인지 무슨 뭐 와이폰인지 뭐 뭐가 나오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 거야 이게. 예, 인류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누군가 떨어뜨리면서 데이트를 치고 다시 어려워지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어려워지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대승불교도 나중에 처음에는 쉬운 걸 표방했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니까 뭐가 나오느냐? 밀교. 야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주문 외우면 진언을 외우면 그게 공부한 거랑 퉁쳐. 600대반야경 그거 너 힘 그거 어떻게 읽고 있을 거야? 못 읽겠지? 아재아재 바라아재 한번 하면 퉁. 이게 그게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야 1억을 현찰로 갖고 있어봐. 현찰로 갖고 있어봐. 그런데 현찰로 갖고 있으면 아마 1억 정도면 바카스통 한 두어 통 나올 겁니다. 요즘 5만 원짜리가 있어서. 아니 그냥 현찰이라고 생각해봐. 5만 원짜리로 신사임당 선생님께서 바카스통 몇 통에 들어가 있어. 우리 집에 다 사과박스 몇 개씩은 있잖아? 현찰로? 없어? 아유, 다 있으면서 뭘 그래? 다 있어. 근데 그냥 꺼내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 명절에 사과박스 몇 개 못 받았어? 그거 그 개봉하기 전에는 그게 현찰일 수도 있었어. 개봉하니까 사과가 된 거야.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자 봐봐. 그게 이제 바카스 세 통이라고 칩시다. 난 몰라. 나 1억이 어느 정도 부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카스 세 통이야. 바카스 박스 세 통. 그거를 천 원짜리로 놓으면 진짜 사과 박스 몇 개가 나올걸? 아니 그렇겠지. 그게 퉁이잖아. 바카스 세 통이나 사과 박스 열 박스나 퉁이지. 맞지? 퉁! 그치? 그걸 금으로 바꿔봐, 1억을. 그러면 더 작아진다. 더 작아진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 골드바 뭐 한 1kg. 퉁! 1kg라고 해봐야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지만, 아령이잖아, 그거. 아령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금은 쇠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쇠 아령의 한 5분의 1 정도 부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퉁! 자, 그걸 다이아몬드로 바꿔봐. 다이아몬드로 바꿔봐. 그러면 자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 정도도 안 될걸? 1억이? 이 정도 크기면 굉장히 큰데? 한 5캐럿 정도면 1억 안 될까? 그러면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크면 될 거야. 한 이 정도면 5캐럿 충분히 될 거야. 그러면 퉁! 맞지?
600 대반야경을 아재 아재 바라 아재로 퉁치는 비법.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도 금강경을 다 읽는 것보다 금강경의 맨 뒤에 진언이 있어요. 금강경 진언이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언이 다 진언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언을 외우면 금강경을 한번 읽은 거랑 퉁. 퉁은 꼭 똑같다는 게 아니야. 가치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했어. 안 그러면 금강경 진언을 외웠어.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을 내가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야. 천원짜리는 천원짜리고 오만원짜리는 오만원짜리고 금은 금이고 다이아는 다이아야. 그것이 대등가치라는 거지. 그것이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맞지? 다른 거잖아 그거는 분명히.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공능이 같다. 그 에너지가 같다는 거지.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내가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정도 에너지가 마일리지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지. 내가 그걸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야. 억 번 읽어도 못 이해해. 그럼 이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야지. 전문가가 있지, 전문가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야매를 찾아가지 마세요. 이게 있어. 그래서 외국으로 적극적 진출을 했고 나중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동남아시아도 원래 다 밀교였었어요. 밀교였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또 어려웠을 때 밀교가 나오면서 그걸 또 다운시켜 두고 또 나중에 밀교도 어려워져. 그때 한 번 더 다운시킬 수 있었으면 불교가 계속 발전했을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도 다 밀교였었어요. 그런데 신아라한이라고 하는 소승불교 스님이 정권과 결탁해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미얀마나 이런 쪽이 다 저게 처음부터 저게 지금까지 계속 소승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가면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지. 불상이 대승불교회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걔네가 처음부터 그 초기 불교부터 시작한 맥을 계속 소승불교를 계승하고 있었다, 불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은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다 개구라요, 걔네. 입만 열면 구라야. 그래서 김구라가 있고 한국에는 김구라가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개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그리고 구라 치는 놈들의 특징이 정통성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짝퉁일수록 더 진품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거 아세요? 진짜 비싼 거는 마크가 잘 안 보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금송아지 있어요, 금송아지 있어요. 계속 말하는 놈들은 대부분 없어. 우리 얘기 안 하잖아. 왜? 있으니까. 우리는 금 한우가 있어. 금송아지가 있는 게. 금 젖소도 있고. 맞다니까. 근데 문제는 집이 없어. 우리 집에 있는데 집이 없어.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지. 우리 집에 있어, 집에. 근데 집이 없어. 그래서 그게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화. 불교가 이제 밀교화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195쪽에 나오는 이슬람 때문에 시작이 돼요.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이 밀교를 만듭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농업 중심이 주술적이거든요. 농업이 주술적이에요. 배경 그 생활 문화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땅띠기거든. 땅띠기. 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 그죠? 그리고 농사는 인간이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고 반은 자연이 합니다. 그래서 뭐 농사 열심히 새가 빠지게 지었는데 태풍 불어요. 뭐 비가 홍수가 왔어요. 야씨 끝이야 끝 경기 끝.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빌어야지 뭐. 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다 신이에요. 신이 많아. 신이 많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는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에 비해서 유목은 내가 여기서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쪽에 풀이 잘 안 자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풀이 있는 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신을 여러 명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못 옮겨가는 상황에서 풀이 안 자라면 풀신에게 빌어야지. 풀 좀 빨리 자라게 좀 해봐요. 이해가 됩니까? 마치 우리가 농사가 다 끝났는데 그래갖고 추수하려고 했는데 비가 막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 좀 그만. 기청제를 지내면서 비 좀 그만 와요. 그리고 이제 농사 이제 파종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비 좀 제발 좀 오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유목은 어떻게 돼? 풀이 안 자라. 옮겨요. 신을 여러 개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게 일신. 신이 한두 개면 충분해. 걔네는. 왜? 많아봐야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려워. 외워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동하니까 얘가 지능이 좀 떨어지거든. 유목민들이 지능이 좀 떨어져.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짐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한 집에 살다가 이사 가잖아? 버리는 것만 한 트럭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분이 한 트럭 버립니다. 엄마는 뭘 이런 걸 더럽게 많이 짱박았어요. 돈 될 만한 건 짱박아 놓은 것도 거기서 얻어온 빠게스가 이렇게 많대. 도대체 이걸 뭐 한다고 짱박아 놔가지고. 엄마는 다 생각이 있었지. 저걸 김장할 때 써야겠다. 저 노인정에 그 할매를 갖다 주면 너무 기뻐할 거다. 하지만 까먹었지. 그래서 그 할매를 보면 기억이 나고 집에 오면 까먹고 갖다 줘야지 했다가 보면 기억이 나고 이러다가 잊었어. 짜먹은 거를. 너무 슬프지.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식의 행동들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남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내가 안 쓸 거라는 확신이 들면 판단을 딱 해가지고 모든 물건은 내가 딱 안 쓰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열흘 안에 누구한테 줘. 그러면 돼. 그게 남는 거야. 미기적거려봐야 생만 바래고 나중에 주지도 못하고 버리기만 아까워.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어. 유통기한 남아있을 때 줘. 그러면 받은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라도 들어. 내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사람도 쓸모는 없어.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자꾸 그릇 같은 거 모아놨다가 몇십 년 지나가지고 안 쓰고 유행 지나고 이러면 자기는 몇 번 안 썼거든. 실제로 다 해봐야. 그래서 그거를 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한두 번 썼어. 근데 아까워서 못 썼어. 그리고 몇십 년째 갖고 있었어. 유행 다 지났고 이제 쓰기는 쪽팔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절에서 쓰면 안 돼요. 절에다 갖다 놔. 내가 씨 그거 종량제 봉투 사서 나도 버려야 돼. 네 집에서 버려. 왜 쓸모도 없는 걸 절에 계속 갖고 와. 아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웃을 일 아니야. 너무 심하게 웃으면 그렇게 갖다 버려본 경험. 아유 절에는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쓰실 거예요. 야 절에서도 안 써. 너네 집에서도 안 쓰는데 왜 절에서 그걸 쓰라 그래.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주기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뭘 축적해놓고 문화를 벌려놓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단순 구조에 돼. 심플 구조로 바뀝니다. 심플 구조.
심플 구조. 그래서 신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업 구조를 이해해야 돼. 상업 구조. 상업은 그냥 가게채로 노는 장사가 아니고 무역입니다. 대상 무역. 대상 무역. 안 그러면 외국과 실크로드 아니면 해상으로 배 타고 이런 무역. 그런 무역하는 거. 불교는 사실 이 무역 중심이거든요. 이 무역 중심. 그런데 이슬람이 500년대에 중동에서 시작이 되면 그때 처음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타종교인들과 거래를 안 했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과 거래를 해. 야, 근데 이슬람이 처음 시작했는데 무슨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 이게 미친 짓이지. 없지. 거래 대상이 없지. 그래서 인도가 원래 로마 쪽하고 무역하던 루트들이 다 차단당하게 되고 결국 내수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힌두교는 농업 배경을 하고 불교는 상업 배경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의 주술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힌두교의 주술주의, 그게 밀교예요. 주술주의가 뭐냐? 그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거. 상업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은 정보예요. 정보. 내가 주식을 사.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쌀을 산 거를 저쪽에 팔아야 돼. 그걸 기도해서 저쪽은 흉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가? 미친놈이지. 정보를 알아야지. 뭐 사람을 하나 보내서 가든지. 아니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쌀을 사다가 저쪽이 흉년 든 줄 알고 갔더니 어구 저쪽에 풍년이 와가지고 쌀값이 더 싸. 개고생에 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람을 보내면서 정보들을 여기 거 하고 여기 거 하고 그래서 이쪽에 풍년이에요. 저쪽엔 흉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옮겨주는 거잖아. 대상무역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정보지 정보. 그래서 불교는 합리성을 가지는 종교가 되는 거고. 합리성을 가지는 종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도 뭐 지혜의 종교는 어쩌네 어쩌네 말이 나오는 게 이러한 상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사하는 사람이 신의 가호를 기원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정보로 판단하진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주식하는 놈이 내가 이걸 샀으니까 신이 이 주식을 올려주소서. 미친놈입니다. 그 주식이 성장할 만한 호재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려? 그런 걸 먼저 판단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판단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더 등치 큰 사람들이 더 정보력이 많으니까 판단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쩔이니까 판단을 못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그걸 판단 못한다고 기도하는 놈은 그건 약간 미친놈이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농사는 제의적인 거, 의례적인 거, 그 다음에 주술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부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업은 인간이 하는 부분이 훨씬 범주가 넓어요.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야지. 예. 맞잖아. 예. 그렇게 해서 불교하고 힌두교가 서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무역 루트가 차단되면서 불교의 돈줄이 끊기는 거죠. 불교를 후원했던 세력들이 몰락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힌두교랑 비슷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주술주의입니다. 주술주의. 예.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이제 사라질 때 보면 힌두교하고 변별점이 떨어져서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 현대가 자동차가 안 팔려. 아이씨 이게 무슨 테슬라 뭐 이런 거 미치겠네 전기차로 이러면서 현대가 자동차 아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비유를 드는 거야. 그랬는데 삼성이 반도체를 잘 팔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반도체인가 이렇게 해서 바꾸잖아 주력을. 더 빨리 망합니다. 그냥 자동차 팔면 차라리 낫다. 그러면 이게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확 틀어가지고 반도체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매각하고 반도체로 돌리잖아? 골로 갑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는 삼성을 못 이겨. 이해가 되시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힌두교를 어느 정도 카피하게 되지만 힌두교에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이슬람이 한 몇백 년 지나서는 인도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인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북쪽에는 불교, 남쪽에는 힌두교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서북쪽,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알렉산더도 글로 들어왔고 인도 들어오는 그게 맛집입니다. 그쪽이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 모든 인도 쪽의 세력들은 글로 들어와. 아리안족도 글로 들어왔고 알렉산더도 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도 일로 들어오고 몽고도 그쪽으로 한번 들어왔으면 대박 났을 건데 진짜 남질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진짜 너네 인생 쓴맛 봤다. 몽고는 참 진짜 재밌거든.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전쟁사에서는 대단하지. 그리고 몽고 그 징기스칸 밑에 있었던 수부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건 진짜 저게 인간인가 진짜 인간 중에서는 만렙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만렙을 찍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 세계 장군 중에서 넘버원을 꼽으면 수부타이예요. 제가 꼽는 사람으로서는 수부타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출동만 하면 쓸어. 신속하게 씁니다. 나가면 경기 끝입니다. 수부타이가 서유럽으로 한번 갔으면 서유럽 끝났다. 서유럽 끝났다. 인도 갔으면 인도 끝났다. 아랍에까지 갔기 때문에 아랍이 끝난 거예요. 이슬람이 끝난 거예요. 그 수부타이 진짜 대단한데 뭐 몽케 이런 사람 비교도 안 돼. 수부타이는 뭐 그냥 저건 전쟁 신이야. 기계야 기계. 거의 뭐 터미네이터급으로 조져버린다니까. 쑥 밀어버린. 저게 가능한가 싶은. 그래서 그런 참 재밌지. 그때 인도로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또 역사가 재밌었을 건데 남 얘기랑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절단 났다 진짜 그냥 학살 됐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이 북쪽으로 들어오니까 불교 세력으로 불교 세력이 타격을 받겠지. 예, 불교 점유 지역을 먹고 치고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굉장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대중화시켜서 얘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본토가 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본토가. 그리고 지류들이 있잖아. 티베트 불교도 있고 중국 불교도 있고 동남아 불교도 있고 다시 들어가서 복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진이 밀렸어. 이게 지금. 그것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본진이 밀렸어. 싸그리. 거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 글로 써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슬람이 북쪽을 치고 들어왔을 테니까 불교가 몰락하는 이유가 이슬람의 침공, 침공에서의 피해를 보는 쪽이 불교 쪽이었었다, 영역이. 그 다음에 하나는 힌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계속 쓸데없는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힌두교 뭐 시바신이나 비신우신의 찬가라던데 그게 맞아요. 제발 좀 책 좀 봐. 그게 번역본도 여러 종이 나와 있고, 다 있어. 뭔 쌉소리야. 어떤 놈이 자꾸 이렇게 쌉소리를 하고 댕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책이 번역본이 다 있고 나오면 그냥 사서 봐. 그냥 치면 나와 네이버에.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어. 그게 경쟁 관계에서 약간씩 서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교의 제사하고 불교의 제하고 굉장히 비슷해져 갔대. 한 2000년 동안 동아시아에 섞이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언뜻 보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자꾸 절에서 뭐 제사 아닙니까? 야, 절에서 하는 건 낮에 하잖아.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너는 낮밤도 구분 못하냐? 그리고 한글 자체도 틀려. 하나는 제사는 어이 제자고 제비 제자고
이 우리 절에서 49제 할 때는 재수생 할 때 그 제자 아니야. 한글 한자가 다 틀려. 근데 그냥 발음이 똑같다고 그냥 그게 다 같은 거 아니야. 그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보고 힌두교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요. 달라 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아니 도대체 그거를 설명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한글도 달라, 한문도 달라, 제사 지내는 방식도 달라, 시간도 달라. 그런데 갔대. 찾아봐.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그거를 계속 그걸 얘기를 해. 좀 찾아봐. 찾기 어려워가지고 이건 도저히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니야. 다 있어. 그냥 네이버 같은 데만 쳐봐도 다 있어. 포털에서도 검색이 다 돼. 그걸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지금은 대부분 열려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자료가 어디 있어요? 뭐 못 찾겠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자료 접근이 다 가능해요. 그게 인터넷이 열어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힌두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일부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그거 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가쟁이 같은 놈들 유교를 까는 거예요. 아니면 저 쪽발이 놈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야, 그게 친일파가 아니잖아. 쪽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가 친일파 일본을 거론하네요. 야, 네가 미친놈이야. 네가 미친놈. 그러면 일본을 거론하지 말아야죠. 고마해. 고마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관계에서 서로 비슷하게 되는 거고,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49제도 그런 식의 흔적들이 스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슬람이 불교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불교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불교도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힌두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불교는 사성평등 신분제를 부정을 했어요. 부정을 했고, 그래서 신분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 쪽에 다 섰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 신분제예요. 신분제. 그래서 신분제를 옹호하는 쪽은 힌두교 쪽을 섰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힌두교를 믿잖아요. 수드랍니다. 노예 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인 열애 카스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불교 믿다가 힌두교로 들어가면 노예 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이슬람은 이슬람만 믿으면 평등이에요.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슬람으로 가요. 힌두로 안 갑니다. 힌두로 안 갑니다. 만약에 이슬람도 신분제를 고수했잖아요. 그러면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슬람에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왜 유교가 500년을 두드려 팼는데 불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불교하고 유교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유교가 아무리 두드려 패도 불교는 존속할 수 있었어요. 대체제가 나와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도 역사에서 제일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본토에서 시작한 원조인 불교가 이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거. 이슬람의 무굴 제국이 인도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무굴 제국. 뭔지 아시겠죠? 그 이슬람 왕조예요. 이슬람 왕조. 이슬람 왕조가 마지막이었다는 이야기는 힌두보다 이슬람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조선이 망했는데 불교가 유교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망하고 한참 지나면 바뀔 수 있는데 조선이 바로 망했어요. 1910년에 망했어요. 그때 종교인구를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유교가 90% 이상 나왔을걸? 불교는 10%도 안 돼요, 저거. 10%도 안 돼. 그게 당연한 거잖아. 맞죠? 유교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인도는 힌두가 압도적으로 많지, 이슬람보다. 이게 뭐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거기서 무언가 굉장한 왜곡이 존재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사람. 쟤네는 원래 그런가 봐. 이러면 낙천적인 사람. 거기에는 영국이 쓴 술책이 있어요. 영국이 그 짓을 합니다. 마치 우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과 미국이 했었던 작전이 있듯이 거기에는 영국의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인도가 독립할 때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식으로 막 나뉘기 시작하고, 원래는 동파키스탄이에요. 방글라데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힌두하고 이슬람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간디가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사건들까지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특이한 변곡점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뭔가 강력한 에너지들이 개입돼 있다더라. 그 곡절이 있는 거지. 곡절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3년에 비크라마실라 사원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인도의 최고 사찰입니다. 그게 파괴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진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됐어도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1910년에 조선이 날아갔어도 유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청학동 발 김봉곤 훈장 있잖아. 뭔 소리야? 유교 있네. 곧다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뭔가 규정을 할 수가 없어.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인도는 워낙 땅이 넓고 오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불교를 믿고 있는 종족도 있습니다. 인도 안에. 그러니까 새로 불교를 믿었던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다 바꾸지를 못한다니까, 땅이 너무 넓어서. 그렇지만 1203년을 기점으로 불교의 최종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공식적 합의예요. 그리고 이제 답답한 분들은 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야씨,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하십니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걸 인지하게 됐어. 그전에는 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마치 운전면허증 답 구하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있어.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데까지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1203년에 인도불교가 끝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불교를 끝으로 해서 수업을 마치고, 원래 이 책은 그 다음에는 중국불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해서 불교에 관련된 개론과 문화사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한 학기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없으면 또 다음 생에 뵐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